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3년만 투자하면 평생 돈 걱정이 사라지는 인생이 막투자 로드맵 3부입니다. 충성은 회사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에게 바치세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17년 기준 82.7세입니다. 은퇴를 눈앞에 둔 40대, 50세대는 은퇴 이후로도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뭘까요? 열심히 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만큼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가족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히 알고 있듯이 회사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정성을 믿고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미래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와 상담한 40대 후반 염색 전문가였던 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안산 일대에서는 손꼽히는 기술자였습니다. 저자에게 온 상담 요청 메일에는 절절한 심정과 사연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능력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10년은 끄떡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사장이 바뀌면서 퇴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40대 후반은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으나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고등학생인 아들 둘까지 있는 터라 곧 대학 등록금도 필요할 테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언제든지 회사에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직원을 하나의 부품이나 소모품처럼 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흔 이후 인생의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 3년 안에 은퇴해야 하는 상황, 모아둔 돈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와 낡은 자동차 한 대, 결혼은커녕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자녀들, 생각만 해도 갑갑하신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3중 안전장치 중 하나 이상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3중 안전장치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평생직업 또는 1인지식사업가, 콘텐츠 생산자. 다시 말해 다달이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하고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평생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는 것, 혹은 1인 지식기업가가 되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콘텐츠 생산자, 유튜버 등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버와 부동산 투자를 합하면 위에서 말한 3중 안전장치 중 이가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도하시기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채널도 아직 수익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자는 평범한 40대, 50대 은퇴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길은 5단계 로드맵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재테크 5단계.
1단계 내공 재테크입니다. 내공 재테크에서 갖춰야 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 경쟁자, 를 파악하는 힘을 갖춘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낸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한번 시작한 일은 지속하는 끈기를 갖는다. 나를 믿고 신뢰한다. 저자는 은퇴자의 바보 유형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손주들 보느라 자기 삶이 없다. 둘째,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용돈을 받아 쓴다. 셋째, 독립한 자녀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큰 집에 사는 것을 고집한다. 2단계,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나의 자산을 재조정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재산을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북튜브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플랜 B 재테크입니다. 플랜 B는 1인 지식기업가나 콘텐츠 창작자 등의 활동을 통해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플랜 B에서 갖춰야 할 역량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만의 콘텐츠. 둘째, 마케팅 능력과 SNS 활용 능력. 셋째, 나만의 책 쓰기. 넷째, 글쓰기 능력. 다섯째, 스피치와 강의력입니다. 제가 하는 유튜버도 플랜 B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책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플랜 B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단계 플랫폼 재테크입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나 대신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한계인의 유튜브가 플랫폼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부동산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측에서 제안이 옵니다. 유튜브에서 홍보를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를 수락해 영상 하단에 링크 하나 걸고 짧게 홍보만 좀 해주면 거래는 양쪽이 알아서 하고 저자는 수수료를 받게 되니 유튜브 채널이 플랫폼이 됩니다. 5단계 선한 영향력 재테크입니다. 함께 성공하고 성장하는 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만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까지 부자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로써 다기쌤님 마흔의 돈 공부 책이 끝났습니다. 이 책을 읽고 부동산 투자도 있지만 콘텐츠 창작, 플랫폼 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다기쌤 작가님의 마흔의 돈 공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